잠깐만 하나씩 따자. 요거는 차이는 없네요. 최근에 진짜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던,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출시가 되지는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은, 일본에서 출시한 생펩시콜라 일반, 생펩시콜라 제로칼로리, 생펩시 레몬 제로칼로리 세 가지 맛 모두 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이 제품을 리뷰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, 그분께서 이 콜라 맛을 보고 진짜 극찬을 해주셨어요. 너무 맛있다. 그래서 사실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었었는데 해외 배송이 되더라고요. 이거 한 개가 2,900원 정도에 판매를 해요. 일본의 두 배 정도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. 비싼 가격이기는 한데 못 살 정도의 가격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이 세 개를 같이 주문을 해봤고, 배송비는 3,000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일본도 요즘 제보가 유행인가? 그러게, 전 세계적으로 유행인가 요새? 그리고 이 생펩시는 일본의 펩시 본사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, 저도 정확한 이 생펩시가 뭔지 정보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근데 뭐 이 일본 펩시 회사가 형 괴상한 펩시를 많이 만들기로 유명하대요. 단팥 맛 펩시를 만들기도 하고 요크루트 맛 펩시도 만들고 차조기 맛 펩시 막 이런 것도 괴상한 것들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, 이 생펩시가 이제 거기에서 나온 신제품이라는 것 같습니다. 형도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? 너무 기대됐습니다. 지금은 좀 많이 의도적으로 줄이는데, 중고등학교 때는 물보다 이제 콜라를 많이 마실 정도로 콜라를 진짜? 엄청 좋아했었기 때문에. 오늘은 사실 펩시야 따로 뭐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한국 펩시 두 가지를 가져와서 함께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. 어쨌든 생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비교점이 있을 것 같아서, 어떤 비교점이 있는지 그리고 먹을만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맛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마셔보고 싶어요. 자, 우선은 첫 번째로 얘는 이제 제로 칼로리 칼로리가 아닌 생펩시 일반이고요. 얘도 우리나라 펩시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한번 맛을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잠깐만 하나씩 따자. 소리라도 한번. 일반? 자. 이거는? 차이 났네. 향은 오히려 이게 더 잘 올라와. 그러게, 생콜라는 뭔가 이게 향이 막 올라오진 않고 오히려 이게 콜라 그 단향이 엄청 올라와요. 그 맛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아,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이 생콜라가 조금 더 산뜻한 산미가 있네요. 일반 콜라가 좀 눅진한 단맛으로 전체적인 게 이어진다고 하면, 거기에 굉장히 생생하고 약간 기분 좋은 산미가 뒤쪽에 조금 더 있는 느낌이에요. 일단 제일 큰 차이점, 질감으로 차이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들어오자마자 콜라 단맛이 팍 퍼지고 사라지고 잔 여운이 이제 입안에 남아있는 느낌이면은, 이거는 확실히 천천히 퍼져. 입안에 되게 천천히 좀 더 실키하고 입안에 단맛이 천천히 퍼져요. 콜라 맛 캔디를 먹었을 때 천천히 이렇게 퍼지듯이. 맞아. 네, 콜라 맛 캔디가 빠르게 입안에서 녹는다. 약간 조금 더 뭔가 더 시원한 느낌 좀 더 나고요. 형이 말했던 질감도 조금 더 바디감이 있는 느낌도 들고, 모르겠어, 그냥 조금 더 맛있는 느낌이야. 이게 근데 엄청난 뭐 다이나믹한 차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데, 비교해서 먹으면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. 단맛 자체는 이게 더 자극적으로 잘 느껴져요. 근데 정말 콜라 맛을 뭔가 신세하게 즐기고 싶다?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뭔가 왜 시원하지? 나는 조금 더? 얘는 뭔가 눅진하게 들러붙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엄청 얼음을 좀 이 자리에서 바로 넣고 싶은 느낌이었다면, 얘는 얼음 없이 먹어도 되게 그 얼음을 넣은 것 같은 그런 시원함과 그런 청량함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번에는 펩시 생 제로 칼로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비교군이 없어서 그냥 바로 향을 먼저 맡아볼게요. 되게 신기하게 이 생은 향이 잘 안 난다. 뭔가 확 올라오는 확 올라오지 않아요. 콜라의 향이 없어. 요 맛을 바로 볼까요? 형, 이거 내가 잘못 느낀 게 아니었어. 나는 되게 시원해. 이거는 뒤에 더 남아. 약간 민트. 내가 풀 냄새 난다 그랬잖아. 왠지 모르겠는데 뒤에 민티하게 남아. 이것도 천천히 퍼져. 이거 완전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콜라 캔디 같은 거 입에 물고 있는 느낌이에요. 이 시원함이 좀 재밌는 게 딱 들어가잖아요? 그러면은 억지로 있는 느낌도 있는데, 혀랑 혀 위쪽을 시원함을 쫙 밀어주는 느낌이 나서, 이게 근데 아까 전에 일반 콜라에서도 느꼈던 느낌이거든요? 그러니까 뭔가 그 시원함이 조금 더
있는 건 맞는 것 같아. 일반 콜라랑 차이가 확실히 있네요, 이거는. 이건 뒤에 단맛이 조금 묽게 떨어지면서 오리지널 생 콜라보다 더 캔디 같아졌어요. 이게 맞아. 더 진짜 캔디 콜라를 우리가 먹었을 때 뉘앙스랑 굉장히 흡사해요. 저는 지금까지 못 느껴본 느낌이기는 해요. 다음 넘어가 볼까요? 펩시 레몬 제로 칼로리고 우리나라는 펩시 레몬이 없어서 이거는 펩시 라임 제로. 제로 칼로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것도 향부터. 이건 둘 다 향이 좀 잘 안 나는데. 잘 안 나긴 한데 그래도 이게 더 센 것 같아요. 향 자체는 이상하게 생이 잘 나지는 않아요. 맛을 한번 볼까요? 세 가지를 먹어보면서 느낀 공통적인 느낌이 굉장히 입을 시원하게 해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, 이거는. 이 레몬의 밸런스가 너무 좋은 게 콜라의 어떤 향이 가향이 됐다라고 했을 때 과하게 가향되거나 맛을 방해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레몬 이렇게 향이랑 이런 거 싹 뿌려준 것처럼 적당하게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았어요. 저는 근데 좀 앞에 거는 생을 손을 들어주고 싶었는데 저는 이게 좀... 아, 그래요? 여기서는 이게 뭐 레몬 라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질감적으로 좀 안 좋아요. 퍼지는 거는 똑같이 잘 퍼지는데 우리 레몬 씹어 먹었을 때 약간 빳빳해지잖아. 그치, 그치. 그런 느낌으로 돼요. 콜라랑 생콜라가 있다면은 저는 생콜라를 집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저는 라임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. 왜냐면 여기 생각보다 레몬의 향이 강하진 않아요. 내가 레몬 향이 좀 강한 콜라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저는 맞는 그림인 것 같아요. 해보고 싶은 거 있어. 뭔데? 이걸로 넘어갈 수 없는 버번코기 해보고 싶었어요. 버번콕? 뭐 괜찮을 것 같은데? 버번콕 비교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. 레벨 한 반잔씩만 만들어 볼게요. 이거 몇 도짜리 버번입니까, 이거는? 오, 50도. 역시 버번은 기수가 깡패. 원래 버번콕을 만들 때 형 코카콜라를 많이 쓰긴 하죠. 코카콜라를 많이 쓰죠. 근데 요즘에 펩시 라임을 많이 써요. 요즘 버번 매니아들이 펩시 라임이랑 버번이랑 잘 어울린다라고 해서 라임을 사실 많이 쓰는 추세예요. 근데 이거 좀 저게 평가가 좋구나. 네. 요새는 근데 이건 좀 더 오리지널리티하게 좀 맛을 보려고 오리지널로 해볼게요. 이게 일반 버번콕, 형이 있는 게 생 버번. 생 버번콕. 오와. 야. 차이가 있다. 야, 이게 F4가 훨씬 길어지는데? 이거 신기하게 비율을 똑같이 했는데 이건 앞에 펩시 들어오고 뒤에 알코올 부즈가 위스키 부즈가 쳐요. 근데 이거 이상하게 알코올 부즈가 안 쳤다. 그게 왜 그런 줄 알아? 콜라가 계속 밀고 있어. 이게 신기해요. 말했잖아요. 이거 그리고 질감이 더 꾸덕해졌어요. 이 생콜라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시원한 느낌들이 약간 질감으로서 조금 더 두껍게 남다 보니까 얘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. 이게 그리고 훨씬 이게 같이 퍼지니까는 훨씬 잘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. 저 약간 놀랐어요. 여러분 이거는 진짜 버번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. 사 보신 분들이 그냥 드셔도 좋지만 꼭 술을 타서 술 타서 한번 드셔보세요. 우와 맛있네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확실히 달라요. 완전 달라요. 계속 밀어 지금도 계속 밀어. 어때 형이 또 이렇게 감각 있네 이거. 내가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. 귀찮다고 막. 형 이거 해야 되냐고 이거. 나중에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형과 함께 일본에서 나온 생 콜라 한번 맛을 봤는데요.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떠셨나요? 콜라 매니아라면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다. 그렇게 엄청 비싼 것도 아니면은 진짜 콜라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꼭 드셔보시길 추천하는 바고 주변에 이제 버번콕 많이 해드시거든요. 그런 분들한테 강추하고 싶습니다. 진짜 맛있어. 우리 음식을 먹을 때는 일반 콜라가 좋다라고 생각해요. 좀 더 자극적으로 단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게 맞는데 콜라만 먹는다. 콜라를 그렇지. 좋아해서 뭐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그럴 콜라를 있지. 즐긴다라고 할 때에는 이게 좀 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. 이렇게 펩시 두 개를 대놓고 비교를 하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냥 딱 얘만 먹어봤을 때는 이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는 않겠다. 근데 확실한 건 차이가 있습니다. 아, 이거를 이렇게까지 막 비교해서 드실 분들이 있을까라는 좀 부분이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이 콜라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먹어볼 만한 콜라인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콜라 테이스팅 한번 해봤는데요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또 즐거운 테이스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. 인사할까요? 안녕. 야, 버번콕 꼭 해드시죠. 버번콕!